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3년 전 6.25 전쟁의 판세를 단숨에 뒤집은 인천 상륙작전의 기념 행사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역대 최초로 행사를 주관한 윤석열 대통령, 이 자리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정철호 기자입니다. 해군 이지스 구축함 서해 류성룡함을 선두로 우리 함정 20여 척이 위용을 자랑합니다. 고열한 승조원들이 경례하자 해군 노적봉함에서 지켜보던 윤석열 대통령이 거수경례로 답합니다. 73주년 인천 상륙작전 전승 기념식.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주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자유 세계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는 백발이 된 참전 용사들과 일일이 악수도 나눴습니다. 당시 상륙작전에 참여한 유엔군 용사는 물론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 헬로부대, 또 육군 17연대 출신 국내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가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했다며 북한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그 추종 세력들도 허위 조작과 선동으로 위협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를 강조했는데 연설 내내 뒤편에 자리 잡은 함정에 힘에 의한 평화가 휘날렸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캠프 데이비드에서 완성된 한미일 협력 강화는 물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도 단단하게 연대해 북한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확보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OBS 뉴스 정철우입니다.